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 강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닥터진호가 얘기하는 호흡이란 요도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요도 책을 쓰고 또 논문 같은 걸 많이 서칭할 때도 이제 봤던 내용인데 요즘에 뉴스로 좀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빨간 약 코로나 99% 박멸, 정부 마실 수 없어, 퇴치 논의는 무의미,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빨간 약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피부에 바르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빨간 약은 포비돈이 빨간 거죠. 요오드가 빨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비돈을 요오드에 붙인 거는 발랐을 때 상온에 노출됐을 때 변형이 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거고, 먹는 요오드는 포비돈을 먹지 않고 루골을 씁니다. 루골.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골 용액이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균들 뭐 이런 걸 주는 효과 있죠. 왜 그러냐면 코나 갑상선, 뭐 위, 폐, 뭐 타액, 뭐 우리 몸의 점액이 이제 방어를 담당하는데 루골의 비율로 된 요오드를 먹으면, 그러니까 루골 비율이라는 거는 아이오다인과 아이오다이드가 2:3의 비율로 섞인 겁니다. 이래서 섞인 건 먹어도 되거든요. 프리 아이오다인이라는 게 점액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박테리아 침투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간 약을 박테리아에 안 발라도 그걸 먹으면 내 점액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918년에 굉장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고 있죠. 그때 정부가 국가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투자했고 무려 25년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물질을 연구를 했는데 가장 효과 좋은 게 요오드라고 나왔습니다. 요오드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요오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이 싸요. 또 가장 강점은 내성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독약으로 좋죠. 안티셉틱 하는데 좋고,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놓을 때도 소독도 하고 수술실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루골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빨간 약을 먹는다는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뭐 2009년도 논문을 보면은 방금 제가 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내가 나와 있고, 단일 종류의 물질로서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이런 거를 모든 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요오드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오드는 한 뭐 만 7년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오드가 옛날에 어디 많이 쓰였냐면은 인플루엔자는 당연하고 허피스에도 많이 쓰였고 스몰폭스 체난도에도 쓰고 이런 데 많이 쓰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요오드를 액상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분의 1만 희석해도 에어로졸로 뿌리면 30초 내에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루골을 써서 뿌립니다. 뭐 빨간 색깔을 뿌리는 게 아니라 루골을 써서 뿌립니다. 루골은 약간 보라색이죠. 근데 보라색 쓰기가 힘들어서 투명하게 만드는 그 루골을 쓰거든요. 루골도 있고 그냥 바르는 요오드도 있는데 두 개 다 투명합니다. 요즘에는 그 WHO에서 요오드의 하루 섭취량을 1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사실 미역국 한 그릇에 1.5g이 있으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10배를 더 먹는 겁니다. 근데 미역국이 사람을 안 좋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의 어떤 아니면 다른 영양소들의 하루 권장량이 변하는 것처럼 이거는 요거라도 안 먹으면은 몸에 문제가 생긴다. 고이터, 갑상선도 붓고 뭐 몸도 추워지고 피부 건조해지고 탈모 오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치료 용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 치료할 때 비타민C는 고용량을 쓰면 항암효과가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항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병원은 급성 감염 질환으로 온 환자가 있으면 요것들을 막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투여합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찾아서 먹는 대부분의 요오드는 루골입니다. 기능학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처방하는 요오드 알약으로 된 거 다 루골 비율입니다. 물론 뭐 액상도 있지만 먹는 건 다 루골 비율입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실 제가 거의 다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 루골이고요. 아닌 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루골이 왜 좋냐면은 다른 비율보다 해보니까 가장 뛰어난 효과가 검증이 된 거예요. 이미 이제 이게 만들어진 게 180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쓰였어요. 감염병이 옛날에 항생제 없을 때도. 그래서 이게 몸에 이제 점액에서 프리 아이오다인을 높이고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이러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루골 비율을 많이 씁니다. 계속 쓰고 있고요. 요오드를 항생제와 소독제로 쓴 역사가 1864년부터 정확히
시작됐어요. 1864년.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유행할 당시에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가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콜레라에도 요이드가 많이 쓰였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1945년에 스톤과 버넷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1945년에 근데 이분들이 쥐를 강력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요오드를 코에다 발라줬어요. 근데 코에 요오드를 바른 쥐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연구가 많이 돼 있던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요오드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분비장기에서 분비하는 점액질에 이제 포함해서 나오는데 요오드를 먹으면 당연히 점액에 요오드가 많이 나오겠죠. 침, 코 점막, 위, 폐, 질 점막 이런 데서 요오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뮤코스 점막이 있는 데서 그래서 효과를 보이는 것이고 요오드의 좀 효과를 좀 더 올리려면 비타민 A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가 점액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몸을 촉촉하게 만드는 또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림프가 줄어들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A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비타민 A는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다. 합성 비타민 A가 안 좋은 거고 비타민 A는 문제가 없고 이제 비타민 A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물질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 A로 좀 오도돼가지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논문 제목은 점막에 요오드에 의한 항바이러스 효과, 특히 이제 기관지 점막. 여기 보면은 기관지에 이제 균이 들어왔죠. 돼지 기도 상피에 여기는 아데노바이러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오드를 용량을 서서 올렸어요. 나중에 용량을 어느 정도 올리니까 돼지 기도 상태에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다 억제됐다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관지가 약했을 때 내 기관지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물질들을 먹고 안 좋을 때는 마스크도 쓰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비던 요오드를 그 빨간 약을 마셔야 되냐 어디다 발라야 되냐 뭐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건 아닌데 지금 포비던 요오드라는 자체가 바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포비던을 붙인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실 루거를 설명해드리고 이게 바이러스 효과가 옛날부터 입증된 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세요.